오늘은 벽화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파티션에 등나무 꽃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아크릴 물감이 필요하고요. 붓이 필요한데 뭐 둥근 붓이든 납작 붓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는 납작 붓을 사용해서 그리려고 합니다.
파티션이 완성이 되었네요. 등나무가 물에 비치는 모습으로 연보라색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심심해서 수편호도 그려 넣었어요. 그 나뭇배가 있으니까 조금 운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배가 떠나가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닻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수편이고요. 네, 저희 가게의 심볼 마크인 것처럼 이렇게 한 편을 차지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오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집에도 이런 식으로 한쪽 벽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늘 구독자님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